목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원하는 양보다 이러한 시간이라든가 정성이라든가 노력하는 양이 커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하던 그 기준보다 작게 될 때에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목적을 딱 정했으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노력을 투입해야 되고 정성을 투입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전 시간 강의에 들었던 말씀과 정말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과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이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실천으로 실천을 어떻게 할 건데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작게 보는 거예요. 저희 바로 직전 시간에 보겠죠? 버킷리스트 됐죠? 버킷리스트 저희가 5년 동안 하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를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요, 6개월. 우리 학생들이니까 한 학기 단위로 일정이 바뀌죠? 6개월에 한 학기 동안 나는 이걸 하겠다. 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할 거 40일짜리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런 실천 사항들을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갔는데 당장 오늘 세우는 실천 사항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40일 세우는 실천 사항도 있겠고 요번 학기 내가 오늘 학교에서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맞이할 학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실천 계획이 있겠고요.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같은 맥락에서 내가 그런 실천 목표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까?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자. 아버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인생 투명을 가지고 지금 이 큰 인생 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 목표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럼 이 작은 하나하나의 실천 목표에 그만큼의 나의 인생 투명만큼의 가치를 주니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이자라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워크시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줄이 많이 다 있는 89페이지입니다.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 기준 89페이지고요. 영어 텍스트북 기준으로 해서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인 거예요, 영어로는. 표정의 꿈 2학기 목표라고 되어 있는 시트인데요. 펼치셨나요? 네, 고마워. 자, 첫 번째 이분입니다. 여러분 시트에서요, 이분님. 여러분들이 이번 돌아오는 2학기에 세워지는 목표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학기 과목이 다 끝나면 이걸 이룰 수 있을 거야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버킷리스트에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도 있죠. 버킷리스트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이번 학기에 이룰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는 샘플이 있죠. 이번 학기에 반드시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하는데 수학을 80점 맞아볼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부모님이랑 보내는 시간이 적지만 이번 학기에 적어도 주 1회 이상 부모님이랑 음식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3회는 할아버지 도와드릴 거야. 나는 영장 이번 학기 동안 1200개 있는 책 한 권을 꼭 암기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이룬 목표들을 이 부분에 적어주는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7시? 몇 시에 일어나야 학교 갈 수 있어요? 7시 반, 8시, 7시, 6시. 보통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수업을 듣는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학교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들을 먼저 표시하세요. 내가 반드시 학교에 가는 시간들을 먼저 표시해서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수업을 듣고 있겠지.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학교가 끝날 거야 라는 통제할 수 없지만 고정적인 이 스케줄을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적으면요, 그렇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나오지가 정확해집니다. 그 시간들은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지나가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시에 학교가 끝나고 학교에서 숙식을 먹고 바로 집에 올 수도 있어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내가 탱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녁 7시부터 집에 오면, 집에 도착하면 7시 30분 동안 이동 시간이 있다면 그 30분을 적겠죠? 그럼 7시 30분 정도는 내가 집에 도착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몇 시에 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이 한 학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 시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을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 작업을 통제할 수 없는 고정적인 시간이고 자유로운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한 주만 이렇게 생활하겠다 라는 루틴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생활이 일상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번 일주일을 이렇게 보낼 거야 라는 게 잘 세워지고 나면 일주일 끝났을 때 이걸 못했고 나의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 단위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학기 간에 일주일 시간을 그거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버킷리스트 많이 참고하시고 나의 학교 계획 시간도 많이 참고하셔서 금방 작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시 33분인데요, 현재 15분 동안 작성을 하고 바로 다음 버킷리스트로 가요. 50분까지 한 학기 일주일 시간 계획 작성하는 것을 합시다.
의심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태도, 삶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요. 내가 평소에 생각할 때 보이는 태도도 그렇고요. 내가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을 하나하나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바뀔 때 가장 큰 것이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삶에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소소한 거 하나를 생각해보자면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장점하는 행동이 뭐지? 이런 것. 아니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웃는 사람인지 우는 사람인지 짜증을 내는 사람인지 나의 삶의 태도나요? 내가 생활할 때 습관들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나의 큰 삶의 목표와 목적과 내용들을 바꿔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짧게는 20일 정도, 길게는 60일 정도까지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우리 적어도 어떠한 합리적인 의미와 목적을 두더라도 40일 동안 우리 똑같은 내용을 매일매일 실천해서 내 습관,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변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계획이 되어갑니다. 내가 적어도 40일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변치 않고 해보자. 나의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내가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시트에 보시면 이번 시트는 굳이 일본어와 영어가 똑같이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시트에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1, 2, 3, 4, 5번으로 실천하고 싶은 미션들, 실천 과제들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요, 여러분 뭐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남자에서 했던 한 학기짜리 계획 있죠? 한 학기짜리 계획에서 한번 따와보세요. 그 한 학기짜리 계획에서 세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 있다면 여기에 적성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학기 동안 세운 목표에 영어 단어 150개 암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1500개 암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매일매일의 습관에 그걸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습관이 뭐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라면 영어 단어장을 매일매일 내 책가방 안에 꼭 챙겨서 10번 이상 펴보겠다라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어요. 저는 만약에 되겠고요. 샘플을 만들어보자면 그럼 실천과제 영어 단어장을 매일매일 가방에 챙기고 하루에 10번 열어보기라고 적었을 때 매일매일 데이 1, 데이 2, 데이 3 지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했는지, 오늘 5번밖에 못 열어봐서 세고인지, 오늘은 책을 아예 못 챙겨서 X인지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체크하면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어려운 걸 세우지 마세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건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한 학기의 목표를 세운 건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요, 3주만 지켜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목표를 40일에 생각 안 드는 게 후회를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나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시간에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45일 실천 목표는요, GTGI가 끝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로 짜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생활이 돌아갔을 때부터 내가 정말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 꼭 학업이나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아빠를 웃게 만드는 말 한마디 시작이 이런 것도 좋은 실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서 습관을 따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소소한 습관들, 또 여러분들의 인생 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소소한 습관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거 작성하는 시간을 10분 5분이면 할 수 있겠어요? 5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5분 드릴게요. 그러면 딱 10분이 되면 제가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작성한 두 가지 시트 6개월 간에 대해서 40일간의 변화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까지 40일간의 변화 시트 작성하겠습니다.
미국 만화에서
정말 좋은 거예요, 왜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국립에서 황지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가장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요. 매일매일 축복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축복 일기라는 게요. 축복을 받기서 까지 전화기나 핸드폰 점점이나 제가 노력했던 것들을 적어서 이제 축복 받았을 때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걸 짠지